지난달 광진구의회 본회의에서 광장동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예산이 통과됐습니다. 그동안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은 더 큰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. 급기야는 지역 곳곳에 이른 시위까지 등장했습니다. 보도에 조성혁 기자입니다. 노년의 남성이 피켓을 들고 한 빌라 앞에 섰습니다. 지난달 광장동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예산이 구의회를 통과하자 예산 확정에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한 한 구의원 집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. 반대를 해놓고 배반해서 양심불량자입니다. 결정적인 역할을 해가 공사를 진행할 것 만드는 것이 이 김기동 구청장 집 앞도 예외는 아닙니다. 80이 넘은 나이의 남성은 영하 5도의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청장 규탄에 앞장섰습니다. 청소년을 잘하는 동이라고 자랑까지 했던 그 구청장이 그곳에다가 쓰레기 분쇄장을 만든다는데 구청 정문에서도 시위는 계속됩니다. 구청장을 도와서 이 일을 추진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구청에 다니는 모든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.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, 광장동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을 철회하는 겁니다.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청소년 수련관과 가까워 교육상 좋지 않고 소음과 분진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를 것이라 주장합니다. 광진구는 이 같은 주민 반대에 대해 이미 예산이 확정됐고 서울시 심의도 통과한 터라 애초 계획대로 올 상반기 중 공사를 강행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. 주민들은 각종 물리력과 법적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막겠다고 밝혀 양측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.